안녕하세요. 아이유의 팔레트. 저는 MC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녹화는 처음이에요. 벌써 이제 4월인데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정말 강력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안 보고는 못 베길걸 하는 분을 모셔왔어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떨리기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오늘 굉장히 재밌는 녹화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잠을 못 자고 이분도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저의 찐친 절친 유인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장을 많이 하시네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죠? 지금 저는 이제 너무 얼굴을 우리가 서로 잘 아니까 지금 약간 긴장한 것 같은 낯빛인데 많이 긴장이 되네요. 네네.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저 조금 이렇게 긴장이 되긴 하는데요. 네네. 정말 이런 자리 너무 한 10년만 아닌가요? 그쵸. 인나 씨가 MC를 맡았던 네. 그 뷰티 프로그램에서 아! 그때 제가 게스트로 나갔던 게 거의 맞아요. 마지막 아닌가. 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서 맞아요. 좀 긴장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예. 정식으로 저희 팔레트 시청자 여러분께 준비하신 인사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팔레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인나입니다. 이야! 이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유인나라고 합니다. 오늘 잘해줄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 좀 여기. 사실 이게 점점 이야기를 뒤로 진행하면서 쓱 이제 물꼬를 트는 건데 네. 시간이 아까우니까 네. 빨리 예. 오늘 왜 나오신 건가요? 아 오늘 네. 오늘 아주 한 시간을 내내 네. 그 홍보의 장으로 쓰자고. 물론 제가 때마침 드라마를 하나 마침 예, 제 드라마가 방송이 이제 곧 시작이 될 예정이긴 합니다만 며칠이죠? 4월 12일이요. 4월 12일. 예, 그게 수요일이에요. 방송사가 어디죠? ENA 채널입니다. ENA 제가 네. 또 우영우를 좀 즐겨 봤었는데 그렇죠. 우영우가 했었던 네.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내가 마음이 급해. 빨리 홍보를 하고 싶어. 제목은 바로 보라 데보라입니다. 보라 데보라. 나의 가치를 높여서 덜 사랑하고 더 사랑받는 당당한 연애를 해야죠. 저 데보라만 믿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보라 데보라.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보라색으로 네. 이렇게 빼입고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저희 팔레트 워낙에 또 자주 보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팔레트 MC를 할 때는 줄곧 되게 좀 무채색, 단정하고 게스트분들을 더 이렇게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네. 저는 이렇게 빛이 안 나는 네. 스타일 주로 하거든요. 네, 오늘은 정말 대단하게 오늘은 정말 보라색 모자 쓰기 힘든 거 아시죠? 네. 모자를 보라색으로 쓰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보라색으로 예쁘네요. 저희 또 팔레트 시청자 주 시청층이 저희 팬분들인 유애나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익히 아실 거예요. 저와 유인나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워낙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의심을 하시는 의심 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걸 증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네. 혹시 우정 테스트라는 게임이 우정 테스트를 사실 여기 와서 네. 이제 녹화를 시작한 전에 잠깐 들었긴 했는데 그게 잘해야지 진짜 친한 거래요. 그걸 잘 못하면 네. 별로 안 친한 거다. 근데 해보셨어요, 아유 씨?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이 게임이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사실 이게 습관으로 좀 남아있거든요. 습관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약간 이게 네. 그냥 한번 타면 네. 쭉쭉쭉 갈 수 있는데 네.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했던 방식 되게 잘해요. 하나, 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오케이. 준비되셨어요? 준비됐어요. 우리의 우정을 네. 테스트하는 순간이에요. 자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네. 여기서 증명이 안 되면 우린 이제 못 놀아갈 수도 있어요. 우린 이제 못 놀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못 놀을 수도 있어요. 못 논다고요? 우리가 못 놀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심혈을 기울여서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우정 테스트 아이유의 날. 나 잘한 우리 거야. 이제 못 놀아. 우리 이제 못 놀아. 우정 테스트 아이유의 날.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하나 남기고. 아무튼 우리 잘했어. 잘했어. 이 정도면 우리 놀아도 돼. 우리 놀아도 돼. 그 두 번째 거. 이게 더 어려울 거야. 알겠어. 알겠어. 이거를 만약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은 우정을 테스트 받는 거야? 6번. 6번. 지금 쳐본 거 아니지? 1, 2, 3, 3, 2, 1이 한 번이야. 그러니까 그걸 6번 해야 우리가 진짜 잘하는 거야. 아, 그렇게 한 번이야? 어. 대박.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갈게. 우정 테스트 아이유의 날. 1, 2, 2, 3, 3. 2, 2, 1, 1, 2, 2, 2, 3, 4, 3, 2, 1, 1, 2, 2, 3, 4, 4, 4, 3, 2, 2, 1. 아, 집에 가서 딸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근데 오리지널 우정 테스트를 잘했잖아. 열 번까지 왔으니까. 충분히 테스트가 된 거 같고. 5분 갔다 갈게요. 너무 힘들어. 여기서 이렇게 운동한 거 처음이지. 땀이. 진짜 숨이 찬데 저희가 그만큼 우정을 테스트했기 네. 때문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네. 누구도 우리 사이를 의심하지 그쵸? 않을 예. 거예요. 자, 그럼 마음 편하게 증명의 시간을 거쳤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벌써 지금 오프닝에 목이 약간 피로해요. 네. 근데 이렇게 목이 좀 피로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네. 유인나 씨 볼륨을 높여요 예. 하시던 시절에 네. 정말 DJ로서 진짜 날라다니던 시절. 그때 제가 가끔씩 유인나 씨 라디오에 놀러 가서 방송사고 수준으로 저희가 깔깔거리면서 웃어가지고 예. 그래서 언니가 내일 끝나셨어요. 옷을 사래요. 저기 지금 이러시면 방송사고예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네. 그 청취자분들이 뭐 라디오 게시판 콩 이런 걸로 네. 이제 의견을 보내주시는데 아니 두 분 같이 좀 웃자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네. 방송사고 아닌가요? 아니 두 분 너무 재밌는데 조금만 방송이라는 걸 인지해주세요 막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저는 그거 기억나요. 내용은 사실 하나도 재미가 없다. 둘이 웃는 게 웃겨서 웃는다. 웃음소리가 재밌다. 네. 이 영상들도 막 조회수가 엄청난 거 아세요? 가끔 그래요? 저는 봐요. 저도 가끔 봐요. 근데 조회수는 몰라요. 저는. 조회수가 막 100만 넘는 것도 있고요. 기본 다 몇십만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탈리아 여행기 정말. 조금 이제 그 업데이트 해야 될 때가 좀 온 것 같긴 해요. 여행 가서 또 새로운 에피소드도 좀 만들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계속 여행을 이제 한번 갈 때가 됐다 하는데 계속 좀 번갈아가면서 바빴어요. 바빴고. 사실 아이유 씨 여행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저희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다 씨는 좀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도 여행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아하는 건 그런 거래요. 여행을 가자 하고 정말 가는 것. 근데 저는 여행 좋아. 하지만 가지 않잖아요. 여행을 계획하는 걸 좋아하시죠? 계획하는 거 좋아해요. 내년 언제쯤에? 내년 3월쯤 거기 가면 어떨까? 너무 좋아하고 막 너무 좋겠다 얘기하고 막상 이제 예. 안 가고 예. 근데 가요 우리 이제 진짜 이제 진짜 가요. 저는 사실 여행을 안 좋아해요. 해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행 집 떠나는 게 전 너무 힘들어요. 맞아. 그냥 집을 떠난 순간 네. 그때부터 에너지 소모 시작 이렇게 돼서 배터리가 하나씩 한 칸씩 줄어드는 게 점점 느껴지고 그래도 인나 씨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집 밖으로 나가면 좋아요. 충전이 되는 네.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집에 계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네. 그게 사실 저희의 되게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인나 씨랑 가는 거는 항상 정말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계획해서 어디 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간다면 저 이제 그런 데 가고 싶어요. 어. 자연이 정말 자연만 있는 곳. 아 문명과 좀 네. 동떨어진 네. 곳. 네. 문명을 근데 되게 또 사랑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연이 그렇게 그립고 어, 예. 스위스 이런데? 어, 예. 스위스 이런데? 어, 예. 네. 이제 근데 또 네. 드라마 아, 촬영이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내년에 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치만 지금부터 계획하면 제가 계획을 탄탄하게 네. 세워두고 있을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 짜면 여행이 진짜 대단할 거야.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계획을 미리 짜놓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드라마 촬영 끝나고 정말로 이번에는 꼭 정말 여행을.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만들어 올게요. 저희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좀 새로운 코너인데요. 유인나 씨가 오신 만큼 특별하게 완전 새로운 코너예요?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오, 네. 평행이론. 아, 평행이론. 게스트 분들과 저 아이유의 평행이론을 한번 찾으면서 네. 스몰 토크를 나눠보는 아, 좋아요.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지 인나 씨가 얘기해주세요 라고 대본에 써있는데 뭐 전달받으신 거예요? 아니, 여기 보고 읽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진행해도 될까요? 아, 예, 그게 되게 잘 어울린다, 근데. 나도 이게 더 편해, 사실. 그쵸? 예, 진행을 한번 네.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유의 팔레트 평행이론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이유 씨와 게스트인 저 유인나의 어떤 비슷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좋아요, 같아요. 좋아요. 일단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긴 해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문자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 정도면 뇌를 공유하는 맞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할 정도로 너무 생각이 같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텔레파시가 느껴질 때도 네.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근데 언니한테는 딱히 제가 티를 내지 않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언니 꿈속에서 제가 너무 막 엉망으로 나온다든지 막 울고 막 이래서 근데 그게 거의 100% 맞아떨어졌어요. 맞아, 맞아. 지금까지 맞아요 제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아시죠 저는 현실이 아니면 믿지 않는 뭐, 타입인데 미신 이런 것도 잘 안 네. 믿고 근데 그 꿈만은 안 믿을 수가 없게끔 예를 들어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정말로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그저께 촬영해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정말 힘들었어 라든지 뭐 아니 내가 꿈에서 봤는데 진이가 뭐 어디 뭐 그 빨간 벽돌 옆에 뭐 이렇게 있는데 막 우는 거야. 그러면 나 빨간 벽돌에서 뭐 했어? 막 이런 게 있다든지 그런 일이 많아서 정말 그런 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신기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워낙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어떤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 어떤 걸 보고 해석을 할 때 맞아, 맞아. 비슷하게 생각하는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대본을 안 읽어보고 오셨나? MC가 그러면 안 되지. MC가 그러면 안 되지. I really like teasing everyone. She really likes teasing everyone. 아유 씨, 혹시 텔레파시 게임이라고 아세요? 뭐 어떤 게임이죠? 텔레파시 게임. 텔레파시 게임 저도 한 번도 여기서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질문이 몇 개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이유나가 가장 길게 통화한 시간은 하나, 둘, 셋, 몇 개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3분. 제가 통화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인나 씨는 사실 통화하는 걸 편해하잖아요. 네. 아이유 씨는 저랑 좀 다른 수준으로 네. 통화하는 걸 못하죠, 잘. 저는 일단 가만히 앉아서 통화를 잘 못해요. 그냥 엄마랑 통화를 하더라도 전화가 오면 조금 불편해져요. 유일하게 통화하면서 안 불편한 거는 저희 매니저 오빠? 워낙에 뭐 일 얘기를 할 게 많으니까 그런 것 같고 저는 심지어 인나 씨랑 통화하는 것까지도 힘들어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무랑도 통화를 네. 못해요. 아무도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네. 인나 씨한테 무슨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해요. 네. 그러면 인나 씨가 어떻게 기절하죠? 받죠?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받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이렇게 받는 건 진짜 한 번도 없고. 없었어요. 그 저희는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네. 그렇게 수다를 떠는 게 있는데 한동안은 그 초성 자음으로만 맞아, 맞아, 대화를 맞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뭐 안녕하세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나 어제 칼국수 먹었는데 먹다 쏟아서
뒤었다? 이거면 이걸 그냥 다 알아들어. 너무 신기해요. 답이 그 초성으로만 와요. 근데 그렇게 며칠 내내 대화를 한 적도 있고. 맞아 맞아. 그때 정말 놀랐어요. 서로에게 놀랐고. 사실 저는 인나 씨랑 노는 그 모든 과정이 단순히 진짜 뭐 스트레스 풀고 재밌어서 네. 이 언니랑 놀면 재밌어 이래서 논다기보다는 물론 재미도 있지만 보탬이 돼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재밌고 공부가 돼. 네.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의 대화는 정말 치매 예방이 된다. 그런 정도 수준의. 맞아요, 맞아요. 예. 게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 뭐가 있어야지 저희가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상품? 지금 7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3개 이상 맞힐 시 네. 다음 팔레트에서도 보라 데보라를 깨알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아, 난 없이? 못 나가고요?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는데 유인나 씨 오시고 싶으세요? 오고 싶고 세 개 이상 맞힐 시 좋아요. 일주 제가 없는데도 네, 홍보를 해주신다. 네, 한번 가볼까요? 아이유의 뮤즈는 하나, 둘, 셋, 코인. 아, 넌센스가였어? 넌센스가 아니고 내가 예전에 수상소감에서 그래도 뮤즈가 내, 실제 그거는 그때 나는 코린 베일리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보다 언니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가 그건 더 많아. 맞아. 그렇지만 그러면 그게 뮤즈지. 그럼 오늘 정해. 뮤즈 진짜 나야? 나 그럼 당당하게 어디 가서 얘기하고 얘기해도 다닌다. 얘기해도 돼. 틀렸지만 충분히 같이 그래, 있었어. 오케이. 아직 남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유인나 MBTI 이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 유인나 MBTI 이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 하나 둘 셋 ESFJ 나 못 외웠어. 나 못 외웠어. ESFT 뭐라고? ESFTJ 아 다섯 글자예요 유인나 씨는? 저는 다섯 글자. MBTI가 다섯 글자예요? 역시 특별해가지고. 그래도 그럼 아이유 씨가 제가 다섯 개 중에 다 들어갔으니까 포함이 됐으니까 맞아요. 맞는 걸로. 이건 맞는 걸로 네. 해줘. 왜냐면 유인나 씨가 할 때마다 MBTI가 바뀌어요. 자 아무튼 맞힌 걸로 해주시고 다음. 유인나의 데뷔 이름? 있잖아. 가르쳐 줄 순 없어.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힌트는 줄 수 있죠. 있어. 내가 줘도 된다고 내가 정하면 돼. 오는 길에 비둘기를 봤어요, 제가. 걔가 막 울더라고요. 오케이. 하나, 둘, 셋. 9월 9일. 2009년 9월 9일. 진짜? 2009년 9월 9일이요? 네. 맞춰서 데뷔하신 거예요? 9일에 맞춰서? 그럼요. 대박. 와, 우리 두 개 일단 맞췄고. 맞췄다. 자, 다음. 아이유의 데뷔일은?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데, 근데. 저는 제가 선배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러시군요. 제가 인나 씨보다 1년 정도, 제가 1년께 정도 선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예. 작년 공연을 했잖아요. 예. 무슨 기념으로 공연을 했죠? 작년 주경기장 콘서트에 오셨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14주년 기념일로 제가 예. 했었잖아요. 예, 예. 며칠에 오셨는지 기억나세요? 9월. 하나, 둘, 셋. 2008년 9월 10일. 아, 이거는 조금. 몇지? 9월 18일. 아. 이틀 다 오셔서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헷갈렸던 거죠? 아, 9월 18일. 9월 18일. 근데 이건 외우기 어렵죠, 정말. 아. 저희 진짜. 부모님도 모르실 거예요. 난 진짜 진정한 팬이 아니야. 나는 언니를 뮤즈라고 했는데. 아, 정말. 언니 어떻게. 어떻게 모를 수가 내가 있어. 내가 진짜 다시는 안 까먹을게. 며칠이라고요? 다시 한번. 2008년 9월 18일.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예. 서로에 대해서. 예. 다음. Join Planet Fitness during the Big Fitness Energy Sale and save big. Get equipment for every workout and free fitness training, all in the judgment-free zone. Join today for just $1 down, $10 a month. Cancel anytime. Deal ends Friday, February 16th. 다음. 아이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유인나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몇 글자예요? 한 글자. 진짜? 윤혜! 윤혜! 그거는? 유! 이거 가보시죠. 예. 하나, 둘, 셋! 유! 아이!
나는 님을 아이라고 저장했어. 아~ 그게 되게 아이라고만 해놓으면 되게 아~ 있어 보이고 예뻐. 오, 아이 예쁘다. 오, 유인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유의 이름은? 알아요? 알 것 같아요. 하나. 몇 글자로 알고 있어요? 다섯 글자. 아니에요? 오, 그게 너무 궁금하다. 아, 몇 글자인지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세 글자요. 세 글자라고요? 아이유인가? 네. 아, 맞춘 건가? 난 아이유 진이라고 돼 있는 줄 알았어. 원래 진이로 되어 있었어요. 진이로. 그 핸드폰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조금 비우는 작업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본명으로 세 글자로 하면서 이지은 하니까 너무 차가워서 아이유라고 제가. 네. 이제 끝이야? 형편 없다. 형편 없어. 양심껏 한 주 따낸 것에 정말 만족합니다. 한 주 보라 대보라의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과가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행이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서로를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평행이론이 아닌가.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럼요. 아유, 그럼요. 어떤 때 주로 네. 소울메이트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그 많은 것 중에 아이유 씨 먼저 얘기해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요 앞에서 했던 그렇게 서로의 꿈에 나오거나 그럴 때 아, 네. 그게 되게 요, 진짜 이거는 뭔가가 아. 알 수 없는 신비한 끈으로 하나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요 그냥 엄청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데뷔 시기도 좀 비슷하고 예능에서 뭐 만나서 어떻게 둘을 연결해 준 게 아닌데 그냥 맞아요, 쟤는 나랑 맞아요. 같은 성질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간인 것 같다라는 걸 서로 좀 느꼈던 것 같아서 첫 촬영에 어떻게 또 신기하게도 나고 둘만 나고 됐어. 네. 그때 다른 출연자분들보다 갑자기 확 가까워질 기회가 생겼었죠. 네. 저는 이제 그때 10대였고 딱 나이대가 중간대 나이대였어가지고 네. 언니들도 챙기면서 동생들도 챙겨야 되고 막 진짜 해야 될 게 많았는데 이 언니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심지어 촬영 없는 날 연락해서 밥도 사주고 막 이런 것들이 제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좋았고 근데 저 언니는 왜 나랑 놀아주지? 라는 생각을 진짜?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구나. 그때 저는 왜 이렇게 나한테 놀자고 하지? 왜 이렇게 나한테 놀자고 하지? 아이유 씨가 아시겠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멜빵 바지를 맞아요. 주로 입던 정말 네. 어린 아이였는데 저한테 놀자고 해서 제가 코엑스를 진짜 갔죠, 저희가. 예, 코엑스 찜닭을 먹었어요. 코엑스 갔는데 누가 말 걸어서 막 연락처 물어봤잖아. 아이유 씨한테 진짜 웃긴 일이 하나 있었죠. 네. 저는 유인나 씨가 가장 잘 아시겠지만 누구한테도 놀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저한테 천 번 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총량의 법칙 같은 게 있나 봐요. 아. 인생에서 너무 이해돼. 인생에서 누군가한테는 놀아달라고 해야 되는 게 요만큼을 다 놀아달라고 해야 그 인생이 끝나는 건 거지. 아, 분산을 안 시켰구나. 네, 한 명한테만. 아. 난 한 놈만 배. 그래서 저는 한 명한테만 냅다 놀아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네. 이번 생은 아무튼 네. 임나 씨한테만 제가 좋아요. 하나 너무 봐요. 좋습니다. 여기 대본에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셨다면 써있어요. 서운한 거? 네네.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한번, 대해서 네. 제가 진짜 진지하게 심각하게 여러 번 생각해봤어요. 너무 놀랍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어쩌면 내가 서운함을 잘 못 느끼는 착한 사람인가? 막 그런 생각도 한때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아이유 씨가 정말 섭섭하게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제 8살 조카한테도 섭섭함을 느끼는 타입이거든요. 연아한테도. 네, 연아 연준이도 조금 저한테 그렇게 하면 그럼 나도 너랑 말 안 해. 이래요. 근데 정말 아이유 씨는 주변에 섭섭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예요. 그쵸? 저는 좀 섭섭하다
뭐랄까 조금 뭐 약간 제가 무뚝뚝한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후천적으로 많이 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네. 인나 씨 한정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절대로 섭섭하게 하지 않겠다. 왜냐면 인나 씨는 되게 진짜 많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인나 씨만큼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네. 항상 약간 좀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채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지를 하는 그 순간부터는 최대한 안 그러겠다. 후천적인 노력으로 그 섭섭함이 생길 수 있는 틈까지 다 메워버리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확실하게 또 그렇게 결심을 스스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정말이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섭섭한 게 없어요. 아이와 씨한테. 그럼 난 이제 얘기해도 될까? 그럼 난 이제 얘기해도 될까? 그러면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아이와 씨가 저한테 섭섭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그것만. 없는지만 저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아이유 씨는 섭섭함을 잘 안 느끼는 타입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네, 맞아요. 누가 섭섭하게 해도 또 뭐 잘 이렇게 섭섭해 안 하잖아요. 잘 안 섭섭한데 그게 또 유인나 씨 한정 또 그런 게 있는 게 머선 짓을 해도 네. 유인나 씨가 머선 짓을 해도 미워 보이지 않는 어떤 본인의 능력이 있어요. 그냥 하다못해 약속 시간을 좀 늦게 왔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면 늦냐 한마디라도 할 거를 인나 씨는 실제로 무릎으로 기워보신다든지 예? 뭔가 섭섭한 것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유발을 했다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잘 알고 네. 그걸 반드시 만회를 하는 네, 그런 되게 탁월한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단지 사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잘못을 요만큼 1만큼함을 미안한 일을 만약에 했다고 쳐요. 그것에 대해서 한 3, 4, 5 정도의 사과를 항상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섭섭함이 좀 들어올 틈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조금 좀 긴장하셨어요, 지금. 진이가 사실 나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 많을 수도 생각도 있는데. 했는데 진짜 없어요. 네, 진짜 없고 그게 저희가 성격이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많죠. 너무 다른 부분이 너무 심하게 달라버려가지고 네. 너무 웃겨요, 서로. 뭔지 아시죠? 네, 알아요. 태생적으로 서로가 재밌게끔 태어난 그런 것 같아요. 그 진짜. 부분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근데 저희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음악 프로예요. 이쯤에서 노래를 네.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리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럴까요? 네네. 네. 제가 준비한 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제가 예전에 보보경심녀라는 그 드라마를 찍을 때 저는 산속에서 촬영하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얼굴도 너무 오래 못 보고 그럴 때 제가 유인나 씨를 생각하면서 어떤 러브레터? 네. 약간 좀 그런 연서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곡을 쓴 곡이 있는데 제목이 뭐죠? No. 네, 너. 그걸 또 영어로 하면 뭘까요? 그 제목을. You. 네, You. You는 뭘까요? 너. 아, 무슨, 이게 지금 무슨 질문이 아마 유인나의 유일 확률이 크겠죠. 유인나의 유. 여러모로 유인나 씨의 상징성이 많이 담긴 노래인데요. 네. 첫 곡으로 너라는 곡을 당사자 앞에서 한번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곳에서
어딘가 너 있는 곳에도 여기와 똑같은 하늘이 뜨나 문득 걸음이 멈춰지면 그러면 너도 잠시 나를 떠올려주라 떨어진 곳에서 끝없이 흐노는 누구를 할까 별 하나 없는 새까만 밤 나는 너를 유인나 너를 떠올린다 어떠셨어요? 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심쿵 포인트를 맞아요, 맞아요. 오늘 준비했죠. 이거 하려고 리허설에서도 계속 안 하다가 네. 딱 본방에서 한번 딱 하려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참. 그러니까 아이유 씨는 아마 그게 좀 안타까워요. 평생 모를 감정인 것 같아요. 평생. 저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주고 제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해요 저 진짜 행복해요 제가 그 부분 가사를 쓸 때도 언어 유희처럼 네. 거기가 가사 원래 유일한 너를 근데 이게 유인 나랑 유일한이랑 그게 모음이랑 자음이 이제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때 생각하고 안 했던 생각이에요 왜냐면 뭐 제가 이 노래를 막 무대 위에서 부를 기회도 그쵸. 많이 없었고 라이브 클립도 없고 한데 오늘 그 당사자 앞에서 제가 그때 막 작사를 하던 그 순간 떠올렸던 그 생각을 유인나로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부를 기회가 평생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팔레트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그걸 한번 이벤트를 소소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안 오시네요? 제가 사실 아이유가 제 눈물 버튼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의외로 저 잘 안 우는 거 아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아이유 저 의외로 잘 안 울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아이유에 비해서 말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인나 씨가 정말 원래 잘 모르는 게 없는 분인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내가 잘 운다 내가 잘 우는구나 원래 평균적으로도 엄청 잘 울긴 하세요 근데 그게 맞나? 약간 또 저랑 관련된 부분이면 거의 너무 높은 타율로 항상 잘 울기 때문에 네. 근데 저를 제외하고도 원래 잘 울긴 잘 울어요 그래요. 오늘 그걸 하나 알아가긴 했는데 그 너라는 노래는 제가 아마 영원히 이렇게 제 가슴에 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길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아이유 씨가 오래오래 가수할 거니까 언젠가 또 하나 더 만들어주겠지. 이렇게 또 너 투 같은 노래를 네. 한번 또 비주얼 담당! 괜찮아요 목소리? 가자!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part two part? 실종 아동을 yes,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 1983. Okay, I'm gonna do the second part. Might as well make it the same. That in the jar is not done. 근데 그 너라는 노래는 제가 아마 영원히 이렇게 제 가슴에 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길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아이유 씨가 오래오래 가수할 거니까 언젠가 또 하나 더 만들어 주겠지. 이렇게 또 너 투 같은 노래를 네. 한번 또. 근데 제가 또 가사를 쓸 때 유인아 씨가 워낙에 그 감정이 많고 표현이 많은 사람의 딱 표본 같은 느낌이라서 yeah, 그런지 kind of 네. 어떤 노래의 주인공을 kind of 두고 쓸 때 유인아 씨를 so, 두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네. 아유 성격은 이럴 거야 라고 짐작하는 것보다는 yeah. 저는 좀 감정이 많지 않은 편이잖아요. 네. 네. 뭐 눈물도 되게 많지 않고 막 어떤 이게 좀 고저가 좀 크지 않은 편이죠. 최고예요. 이게 좀 스트레이트한 성격이긴 네. 해요. 너무, 근데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좋아하고 곁에 두는 사람들을 보면 감정이 많고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고 표현도 많고 이걸 하루에 막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네. 저는 그게 제일 좀 사랑스럽다의 딱 전형으로 보는 유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 곁에 있는 사람 중에는 유인나 씨가 I just found the Holy Grail of body wash. This is the amazing body wash from Native, which is made of simple, effective. 제 곁에 있는 사람 중에는 유인나 씨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네. 저는 그게 제일 좀 사랑스럽다의 딱 전형으로 보는 유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 곁에 있는 사람 중에는 유인나 씨가 가장 그렇고요. 그래서 가사의 네. 주인공으로 두기가 참 좋아요. 이런 얘기를 언젠가 지나가면서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나 그 노래도 약간 님을 주인공으로 두고 썼다? 이런 걸 내가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경우도 네. 있고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는 좀 유인나 씨라면 이럴 때 이런 표정을 짓겠지 그걸 내 상상 속의 주인공으로 좀 두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가끔씩 이러이러할 때 어때? 어떤 걸 느껴?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맞아. 이미 울고 있거나 이미 화가 났거나 그렇지? 그러면은 맞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내용의 그 주인공이 약간 유인나 씨의 그런 표정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요 다음에 이제 인나 씨가 부를 그 곡도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 얘기를 하는데 네.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아이유 씨의 조각 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 드라마라는 노래인데 만들어 놓은지는 좀 꽤 된 노래죠. 10년이 넘었죠. 전 진짜 아이유 씨가 천재구나, 진짜 아티스트구나라고 느꼈던 게 곡인데 제가 아이유 씨랑 어느 카페에서 이야기했는지 어떤 자리였는지도 생생히 너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를 했던 거죠. 어느 날 앉아서 내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 사랑이 왜 변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럴 때 내가 느꼈던 것 그때 막 좀 그냥 푸념처럼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아이유 씨가 정말 동화처럼 너무 예쁜 노래로 만든 걸 보고 정말 정말 놀랐었 그 드라마라는 그 가사가 제가 했던 사랑 이야기죠. 사실 어떻게 그때 뭐 느꼈던 것들 이미 뭐 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는 네, 그때 당시에 떠들었던 이야기들을 맞아요. 저도 이제 기억이 좀 어렴풋한데 그때 슬픈 톤이었어요. 귀엽게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노래를 좀 귀엽게 쓰고 인나 씨한테 처음 딱 들려줬을 때 인나 씨가 막 웃었어요. 막 진짜 깔깔깔 까르르르 웃으면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고 생각해봐요. 없어질 이야기예요. 기억력도 안 좋은데. 근데 그렇게 너무나 귀여운 노래로서 이게 남아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유인나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뭔가 공감이 되게 얘기를 한다. 혹은 나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막 또 막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인나 씨가 하는 그 말들 자체 제 눈에는 그게 너무 귀여워 보일 때가 또 많아요. 항상 웃기고 재밌고 귀엽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드라마라는 곡에서는 좀 꼭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게 희극처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야. 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언니의 표정이 지금 슬픈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순간도 되게 사랑스럽고 예뻐.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그래서 그건 딱 썼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발매도 하지 않고 거의 유인나 씨가 왔던 공연에서만 불러줬죠. 제가 앵앵콜에서 부르다가 너무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그렇더라고요. 노래를 발매해줘라 발매해줘라 그 요청을 제일 많이 받았던 곡이에요. 와, 발매를 하게 됐죠. 저는 그 노래를 이제 팔레트에 나왔으니까 가수로서 이 자리에 나오면 노래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곡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뭐 의뢰연애 제가 아이유 씨 의뢰연애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부르고 싶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화가 많이 나셨는데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라는 곡은 제일 쉬워서 고르기도 했어요. 근데 막상 연습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어렵고 연습을 몇 번 해보니까 군가처럼 제가 나도 이렇게 따다따다 막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화가 갑자기 저한테 지금 그 생긴 건가요? 섭섭한 순간이? 지금 이 순간 생기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저는 좀 예쁜 목소리를 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곡인데 네. 유인나 씨 목소리는 자체적으로 일단 옷구슬 패치가 있기 때문에 유인나 씨의 드라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와's leveling up their rewards program. Unlock the power of choice with the new Wawa rewards. 모두가 응원해주세요. 야! 야!
아, 너무 떨리셨죠? 아, 너무 떨리고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모든 이 컨디션을 네. 제 실력보다 훨씬 잘하게끔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음향 환경이 좋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노래방이랑 비교할 수 없는 건가? 난 노래방만 가봐가지고. 저, 아, 아, 진짜 막 몇 곡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네요. 절. 절. 그러니까 또 진짜 사실 노래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유인나 씨가. 그러니까 유인나 씨가 사실 노래를 평균 이상으로 훨씬 피치가 정말 정확해요. 그래요? 네네. 저희 밴드분들도 지금 다 놀랬잖아요. 진짜? 피치가 왜 이렇게 정확하냐고. 오. 아까 경화 씨는 엄지척까지 했잖아요. 맞아, 저 진짜 좀 많이 힘이 됐어요. 엄지척을 저, 자발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경화 씨가 네.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원래 오, 그냥 원래는... 항상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표정으로 끝날 때까지 같은 표정으로만 있는 분인데 자발적으로 네, 양손 엄지척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얼마나 지금 큰 칭찬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경화한테. 네. 아, 진짜요? 그런 점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유 씨보다는 노래 실력이 좀 나은 거라고 경화가 지금 땅땅 해주신 거죠. 저도 그리고 솔직히 조금 놀랬어요. 조금 놀랬어요. 노래 그 사이에 또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저희 거 나온다고 좀 연습하셨어요? 혹시? 어, 연습했어요. 저. 혹시 막 저 노래방도 가서 연습하고 그러셨나요? 아, 그러진 않았지만 집에서 좀 많이 연습을 해봤고. 진짜? 아니 네. 아무래도 이 노래의 주인공이어서 그러신지 네. 딱 어떤 그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가사 표현이 말이에요. 네. 장조였다가 단조로 바뀌는 여기에서 네. 목소리도 달라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 근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나도 한때는 여기는 약간 밝은 기운을 유지하시다가 네. 여기서는 갑자기 슬픈 발성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배우여서 더 아무래도 그 자유자재로 가능하신 것 같은데 나를 휘청가 여기가 아마 이 노래의 제일 극악 난이도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진짜 살짝 휘청하시더라고. 어, 그래서 이걸 와 저렇게 다 표현한다고 뭐 이게 보는 음악으로 음악이 보여지는 수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아, 네. 그래서 야, 이따가 한 곡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한 곡으로 끝내기는 좀 어려울 아무래도, 것 같으니까 예, 예. 정말 정말 잘했다라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저는 진짜 잘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또 드라마 노래를 부른 김에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저 스무스한 넘어가는 거 어땠어요?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유인나 씨 작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거든요. 네. 하이킥에서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조금 뭐랄까 철없는 네. 그런 인나 역할을 했었고 네. 2년왕후의 남자에서는 정말 사랑스러움의 최고봉 그리고 또 써니 같은 경우도 네. 그때도 한번 확 연기계 변신을 보여주셨는데 네, 맞아요. 통성명부터 하죠. 내 이름을 알아야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써니예요. 어서 오세요. 포장? 사장님 안 계세요? 계시네요, 여기. 대보라, 어떤 식으로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뭐 막 로맨틱 코미디 쪽이 막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깔깔깔깔 웃기는 코미디가? 웃겨요. 웃기고 제가 그동안은 조금 연애를 항상 하는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했다면 근데 이번에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코칭을 하는 연애 코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커플들이 나오는데 다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극 중에 그 대보라, 연보라의 캐릭터를 설명하자면 딱 네. 한마디로 어떤 캐릭터일까요? 가식적이에요, 보라. 가식적이고 정말 뻔뻔하지만 관종이기도 해요. 관종이기도 하고 관종 캐릭터는 진짜 처음 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처음 해봐요. 네, 그래서 그 걱정은 많이 됐어요. 사랑스럽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라의 그 모든 스토리들이 공감이 되실 거고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이기도 해요. 저도 참 궁금증이 많은 작품인데요. 아, 저 너무 떨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본방사수 할 생각입니다. 네. 4월 12일에 네. 약속 빼놓고 9시 네. ENA 네. 방송으로 그러면 유인나 씨의 본래 성격과 네.
보라의 성격의 싱크를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 좀 비슷한 부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 저도 좀 강하지만 나약한 타입이잖아요. 남의 연애나 이런 거는 되게 잘 코칭을 잘 해주죠. 네, 해주는 근데 내 거 잘 못하고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라디오 DJ도 같은 맥락이고 사실 네. 선다방 같은 그 예능도 네, 그렇고 네. 인나 씨가 좀 누군가 상대방을 코칭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때 항상 엄청 좋은 반응을 끌어왔던 것 같아요.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게 낫나? 아니면 잘 맞는 게 낫나? 잘 맞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잘 맞는 웃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여자는 웃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웃게 해주는 남자 나를 웃게 해주는 남자 맞아 그 친구로서 보기에는 네. 또 어떤 순간에는 아니 TV에 나와서 그렇게 똑똑하게 얘기를 잘 해놓고 그렇게 세상 정말 연애도 잘하고 근데 막 세상 본인 그거 할 때는 막 울고 그런 네, 것들이 네. 보라랑 오히려 잘 맞는구나 네, 네. 저랑 그런 부분이 그래도 좀 비슷한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데보라가 연애 코치라면 유인나는 네. 뭐에 제일 능숙하게 누구를 코칭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는 분야는 없어요 저는 하나 아는데요 뭐요? 의학 아! 의학 거의 준 의사잖아요 아이유씨 주치의입니다 네 제가. 거의 제 주치의시잖아요 네. 저는 몸 건강 코치 아이유씨는 마음 건강 코치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 멘탈에 있어서는 아이유씨만큼 정말 단단하게 저를 부여잡고 코칭해줄 사람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건강에 관심도 많은데 그래서 항상 너 뭐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너 무슨 약 먹어 그 약에 대한 어떤 걸 조사하고 그 약 먹으면 너 지금 그런 부작용 있으면 그거 같이 하면 안 돼 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좀 제 몸도 궁금하고 아이유 씨 몸도 궁금하고 맞아 저는 이거 제가 아는 제일 친한 의사여가지고 내가 지금 팔이 저린데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이런 이상하게 아는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유 씨가 그러면 막 윤나 씨가 최근에 뭐 이랬던 적 있어? 여기도 같이 저려? 그러면 내과를 가봐 아니 그건 이건 여기 신경과야 뭐 이건 가정의학과야 이런 거를 얘기해 네. 주시고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게 무슨 막 뭐 장건강, 위건강 뭐 어디 뭐 장건강, 위건강 뭐 어디 뭐 신장건강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왜 있어? 이러면은 그게 다 있는데 요즘 자기가 너무 관심이 생겨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특이하다 야, 진짜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근데 너무 웃긴 건 그걸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진짜 다른 맞아요, 문제라서 맞아요. 그냥 심플하게 뭘 하는 게 좋냐 했을 때 소식이 가장 최고의 뭐 이런 심플한 건데 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유 씨는 이렇게 소식과 그 간헐적 단식도 되게 잘 실천하시는데 전 못해요 못 참아요. 제일 참은 건 하루 세끼 이렇게 네, 네. 드시고 그래서 그거 하나 얘기해도 돼요. 이건 칭찬인 거? 비밀인 거. 아 그럼 칭찬이면 뭐지, 비밀 뭐지? 얘기해도 돼? 네. 유인나 씨는 1년 365일 운동과는 별개로 복근이 있잖아요. 아 예. 그거 예, 잘 모르죠 사람들. 모르겠죠. 그거 엄청 특이한 거잖아요. 예. 운동을 안 해도 네. 항상 복근이 그냥 있어. 그거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어. 이게 복근일까? 이게 장기 모양이 이렇게 생긴 제 장기 모양인 것 이게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항상 이렇게 있어? 이게 그 복근이야? 막 그랬었는데 네. 다른 데에 잠깐 살이 쪘다 빠졌다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있어요 그게. 그 허리와 그 복근의 모양만큼은 네,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동 없음. 아무튼 그게 네. 진짜 좋은 비밀이니까 내가 고마워요. 요 다음 이야기는 그냥 아이유인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네, 더 나눠보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아이유인나는 도대체 평소에 뭐 하고 노는지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질문 좀 많이 받지 않나요? 네, 저 그리고 저라도 궁금할 것 같아요. 뭘 하고 노나? 그리고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만난다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노는지 네. 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이 풍선 안에 미리 좀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이걸 뭘로 터뜨려요? 이걸 손톱으로 이렇게 진짜요? 이로 터뜨려 주세요
요거를 터뜨리는 거를 다트처럼 마련을 했어요. 한번 인나 씨가 터뜨려서 질문을 한번. 가까이 가서 너 어디 있어 질문? 질문이 안에 있는 거야? 첫 질문. 서로에게 가장 고마운 점과 감동받았던 일. 가장 고마운 점. 너무 많은데 나는. 아까도 많아서 너무 많은데 이래서 한 가지도 말.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만. 일단 오늘 여기 초대해 주신 거 최근에 가장 고마웠고요. 제가 이제 막 드라마 촬영을 마쳤는데 7, 8개월 동안 저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던 점. 하루가 아이유 씨가 없었으면 그게 제가 그렇게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를 계속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힘들까봐 그때마다 그때 맞는 몸보신을 만나서 먹이든 집 앞에다 두든 해서 저를, 그 마음을 제가 말 안 해도 너무 느꼈거든요. 아, 나 추울까봐 이거 뒀구나. 내가 좀 당 떨어졌을까봐 이거 뒀구나. 아, 지금 내가 이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먹자고 예약을 해뒀구나. 그리고 끝났을 때 또 내가 내 일 한 건데 너무 고생했다고 저를 막 진짜 막 온갖 온다 해주면서 막 먹이고 막 수고했어 하고 선물 막 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가 저는 고맙고, 그 존재가 건강하다는 거 되게 고마워요. 의외로 잘 안 아프잖아요. 맞아, 맞아. 네, 제가. 저는 저도 되게 많은데 일단 지금 딱 떠오르는 것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전국 투어를 하거나 뭐 하면은 모든 공연 다 오시잖아요. 그걸 뭐 우리는 솔직히 다 알아요. 어차피 오늘 유인나 씨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 스태프들도 다 알고 그러는데, 항상 그거를 혼자만 비밀. 나 오늘은 진짜 안 가는데? 진짜 아닌데? 이렇게 해서 오시잖아요. 속은 적 없어요, 근데 진짜? 한 번도 속은 적 없어요. 왜냐면 항상 오니까. 그래서 그게 같은 공연을 항상 보는 것도. 저는 무슨 소리. 저는 진짜 너무 다 너무 부러워하실걸요? 뭐 진짜 유인나 씨는 정말로 제 노래를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약간 유인나 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있어요. 모든 공연을 다 보시니까 오늘은 좀 다른 말을 해야지. 올콘을 뛰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객분들 중에서도 앞에 줄 분들은 투어버스 같이 타고 다니는 분들처럼 고정으로 가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네. 제가 그분들이 신경 쓰여서라도 어제랑은 다른 멘트를 하고 지난주랑은 알아요. 다른 멘트를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유인나 씨가 이 얘기를 또 하면은, 그때 이 얘기한 거 재밌다고 했는데 네. 내가 또 하면은 조금 다른 말을 막 생각을 하고 나는 안 하면 어제 그 얘기 되게 재밌었는데 그 얘기를 하라고. 오늘 온 사람들한테도 그거 들려주고 싶은데 왜 그거 안 했지? 그런 생각해요. 맞아, 맞아. 이런 그 피드백을 제 주변에서 가장 성의껏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매번 다른 피드백을 해주는 것 자체가 그게 애정이고 사랑인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작년 콘서트 갔다 와서 저 되게 후유증이 컸어요. 맞아요. 네, 후유증이 조금 있으셨죠. 저는 그런 유인나 씨의 유일무이하게 그런 섬세함을 저한테 10년 넘게 네. 실천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참 고맙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아이유 씨한테 감동받는 이벤트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 이벤트 하는 거 진짜 재밌죠. 네, 왜냐면 진짜 리액션 재밌게 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잘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감동적인 어떤 그거를 좀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준비했구나. 네. 제가 오늘 조금 그 아이유 씨를 위해서 뭐 제가 작사 작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편지 같은 시 같은 것을 좀 써왔거든요. 읽어드릴까요? 해주세요. 어.
아, 너무 창피한 쑥스러운 일인데 꼭 좀 아이유 씨한테 좀 이렇게 어떤 감동받는. 아, 저는 오늘 아이유 씨가 눈시울이 좀 붉어지는 꼴을 꼭 봐야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써봤는데 해보세요. 해볼까요? 근데 제가 아이유 씨한테 늘 아주 옛날부터 좀 구슬 같다고 했던 얘기. 맞아요, 맞아요. 구슬 같은 아이야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봤습니다. 아휴, 구슬 같은 아이야. 마시멜로우를 좋아하던 시절에 널 데리러 갈 때마다 구슬 같은 아이라고 생각했었다. 대문인지 쪽문인지 모를 문 앞에 작고 빛나는 채로 서 있는 너를 보며 오늘은 뭘 하고 놀아줘야 하나 조금 걱정했었다. 늦은 밤 데려다 줄 때마다 그 문에서 방까지 꼭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괜한 호통을 쳐야 마음이 놓였다. 너무 작고 예쁜 구슬이라 더러운 도랑으로 굴러갈까 캄캄한 틈새로 빠져버릴까 걱정했었다. 정작 돌아오는 길마다 헤매는 건 나였다. 거기 있어, 거기로 갈게 하고는 아랫집으로 이사를 온 너에게. Dear Deli Caramel Squares makes life a bite better. 꼭 좋은 잠깐만요. 아랫집으로 이사를 온 너에게 꼭 좋은 날들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너랑 나의 하루 끝엔 수없이 많은 반편지들이, 수없이 많은 착각과 23다운 천진함이, 조금 촌스러우면 어떠냐며, 사랑이 잘 안 되면 어떠냐며, 너가 최고라고 우기며, 어느덧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된 우리는 여전히 여전히. 구슬 같은 아이야, 눈물이 고일 땐 참지 말고 나를 떠올려주라. 아무 관계 없는 것일지라도. 그냥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야. 아, 이게 제 진짜 울지 않고 하려고 막 녹음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안 울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울지 않고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약간 아이유인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냥 아, 알겠다 싶은 장면이지 않을까. 아, 그래요. 아, 이게 제가 이제 어떤 걸 써야 할까 생각하면서 아이유 씨와 저와의 첫 만남부터를 쭉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제가 많이 데리러 가고 할 때마다 제가 항상 구슬 같은 신이 너를 구슬로 잘 만들어서 세상에 또르르 내려가서 거야. 많은 일을 해 하고 또르르 굴려보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데려다 주면서 제가 항상 그 창문을 열고 차에서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 맞아 막 이렇게 호통을 쳤잖아요. 20 걸음 들어가면 집인데. 맞아. 같이 그렇게 너무 많은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던 아이유 씨의 20대와 저의 30대, 그리고 아이유 씨가 저에게 써준 어떤 가사들 막 그런 거 많이 생각나서 써봤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예쁘고. 네. 저는 그 구슬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 너무 너무 소중하고, 근데 그게 그 표현이 어디 가서 내가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구슬이에요. 인나 언니가 저는 구슬이랬어요. 저는 신이 공들여서 만들어서 저는 세상에 보낸 구슬이에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내 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그동안 한 번도 못했지만 네. 오늘 이 얘기를 해줘서 참 좋다. 인나 씨가 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들 날 구슬이라고 불러주겠지? 네, 저는 진짜 씨는...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저한테. 경화 울은 거야? 경화야, 너 나 모르게 완전 무슨 유인나 씨 팬이고 그런 건 거야? 아, 뭐야? 경화도 혹시 별명이 구슬이야?
영아 왜 울었어? 영아 울고 있네? 영아 왜 울었어? 영아 울고 있네? 어, 웬일이야. 어떡해. 아니 근데 아이유씨. 네네. 아니 왜 우냐니요. 자기가 아니, 아니. 울지는 못할 만큼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무슨 막. 저는 오늘도 아이유 씨 울리기에 좀 실패했거든요. 오늘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마 진짜 많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의 대부분의 그 일들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인나 씨가 울고 인나 씨가 울고 저는 그게 놀리고 콩 웃겨요. 제가 오늘 진짜 안 울려고 진짜 결심을 하고 나왔거든요. 아, 인나 씨가 안 울었으면 제가 오늘 울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내용 자체는 너무 저도 막 아, 애틋했거든요. 마음이 막 아, 그랬는데 인나 씨가 우니까 웃겼죠. 운다. 아니 왜 이렇게 인나 씨가 나는 재밌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너무 네. 너무 정말 성의껏 준비하신 네. 예쁜 씨 진짜 감사하고 아서 내가 웃게 이걸로 편집해서 붙여주세요. 눈물을 보여줘. 눈물 잠깐만. 아무튼 정말 너무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저거를 질문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오. 자 유인나 씨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11살 아이유 vs 아이유 11명. 11살 아이유? 당연히 11살 아이유죠. 왜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이유 11살 때도 분명히 지금이랑 똑같은 성격이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울리고 울리고 꼭 한번 울릴 거예요. 꿀방울 먹여서라도 절대 안 울겠지? 한 번은 운다. 그러면 난 이제 11살이면 더 막 그게 익숙해가지고 절대 안 울지 내가. 여기를 꼭 안 질려고 막 안 울고. 제가 어디 가서는 물론 아시겠지만 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는 정말 어른스러운 아,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인나 씨 앞에만 가면 막 개다리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정말 애처럼 나는 정말 애처럼 나는 오늘처럼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건 처음 봐요. 저는 인나 씨 집에 있거나 저희 집에서 만날 때 인나 씨가 항상 무슨 포즈인지 항상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꼭 한 소리를 타박을 주시기를 네. 무슨 이상하게 앉아있기 대회 나온 거야? 할 정도로 제가 진짜 이상하게 막 앉아있고 근데 본인도 그걸 즐기시는 거잖아요. 네. 11살 아이유 어떤 진짜 특이한 일어나셨다. 이제 일어나는 건 미안해요. 내가 1년 선배인데 아 미안해요. 아, 내가 아니, 한참 계속 일어나 있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예. 일어나신 김에 하나 아 그럴까요? 샤라랑 샤라랑 커플템 몇 개 있어요? 누가 먼저 하자고 해요? 한 10개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통 하자고 하나요? 아니요. 아이유 씨는 보통 제 선물을 많이 사주시는 것 같고요. 커플템은 그냥 왜 뭐 비타민 통, 뭐 발매트, 뭐 그 양치용품 이런 거 있죠? 소소한 것들을 제가 이제 조금 하자고 하는 편인 것 같고 아 아이유 씨는 옷이나 같이 들 수 있는 가방 이런 거를 좀 맞다 아 가디건 있다 아 우리 모자 있다 맞아 반지도 있잖아요 반지도 있고 커플템이 사실 좀 많고 생각해보면 많이 있네요. 아무튼 여기에 우리가 다 열어보지 못했지만 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해보자면 네. 콘서트 때 제가 장난으로 올 때 메로나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인터넷 어떤 신조어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실제로 메로나를 한 박스 사왔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배가 찢어지게 웃었는데 네. 신조어를 잘 모르시는 편이에요. 예. 팬분들이 MZ세대잖아요. 신조어 있어요? 네? 요즘에? 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신조어 있어요? 어? 중꺽만 중꺽만 아시죠? 중꺽만? 중꺽만 껑? 껑? 껑이야 껑이야 껑? 어 쌍끼욱 아 끼욱 중꺽 마? 어 꺾지 마 중은 뭔데 그럼? 중학생을 꺾지 마 주,
중학생을 꺾지 마. 중꺾마 진짜 모르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아 어, 진짜요? 네. 중학생을 꺾지 마. 한 가지만 더 알려줘. 한 가지만. Yeah, we know either. 아 분 조카. I don't know baby age. 어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 제가 많이 쓰는 얘기야? 분당 사람이잖아요. I don't even know what's 분당. 어, 분당. 분당 진짜 좋거든요. 어. 분당 좋아. Yeah, whatever. 가자. 오 좋은데? 분 조카. 분 잠깐. 아! 분 아 알수 알아버렸다. 진짜 분 모르겠어요. 분식 좋아. 오 분식 좋은. 가자. 분식 좋아. 가자. 분위기 좋은 카페인 것 같아. 분위기 아~ 좋은 카페 맞지? 분위기 어딘가서 좋은 본 기억이 있어. 어 이거 재밌다. 어? 너무 재밌어서 네. 저희가 현장에서 급조로 네. 신조어 퀴즈를 좀 만들어봤어요. 유인나 씨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얼토당토하는 아, 오답을 얘기할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뭐가 있나요? 유인나 진짜 농협은행. 이게 뜻이 있다고요? 유인나? 이게 뜻이 있다고요? 유인나? 유인나 진짜 농협은행? 유진농? 무슨 말이야? 줄이 이번에 줄이는 걸로 반대로 아, 역으로 낸 문제인 줄. 아 이걸 어떻게 줄일까요? 이거 어. 유인나 진짜 농협은행? 이게 방금 만든 말이 아니에요? 농협은행이 밈인 거야? 그러니까 아. 누구한테 붙여도 말이 되게 아이유 농협은행. 아이유 진짜 나는 근데 나는 우리은행이야. 방금 거는 아니야. 전 농협은행 우리은행이에요. 저는 뭐지? 저한테 쓰지 마세요. 유인나 진짜 아 뭐 유인나 진짜 농협은행 이런 거구나. 아 농협은행 농협은행 이게 약간 흘려서 말하면 그런 말처럼 들리나 보다.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유인나 진짜 놀고 있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을걸? 농협은행이 너무 좋은 은행이라서 그런 의미로 되지 않을걸? 맞아. 근데 우리은행이 더 좋지만 아니야 그래도 농협은행이 좋은 은행이겠지. 뭐야 힌트를 좀 줘요. 뭐 발음에 대한 거야? 농협은행 아 조금만 힌트를 줘봐. 뭐야 전혀 모르겠어. 뭐야? 뭐야? 농협은행 어디야? 농협은행 몰라? 농협은행 농협은행 어디야? 진짜 웃긴 거 알아간다. 팔레트를 한 이후에 제일 뭔가 이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웃겨. 다음 것도 보내주세요. 아 너무 웃겼다. 비담. 비담은 이것도 알아? 비담은 선덕여왕에서 여기 이거 해당되는 사람 있어요? 우리요? 우리 담배 안 펴요. 아 뭔가 비담 비밀 담배 노담 아 비밀 담배 어. 우리가 비밀리에 담배를 핀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야 너네 우리 진짜 오해야. 우리 목소리 쓰는 사람들인데 진짜 어떡해. 오해야. 다섯 글자? 다섯 글자를 줄인 거예요? 피 비얼 비 뭐야 비 맞추고 말 거야. 나도 내가 먼저 아니 내가 진짜 내가 비열한 아니 뭐 예쁜 건가? 비열한 예쁘고 좋은 건가? 붙여봐 내가 하고 있을게. 비 빛이 나 빛이 나?
빛이 나? 빛이 나. 비라인, 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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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주얼 담당! 비주얼 담당! 목소리가 괜찮아요 목소리? 어 깜짝이야. 비주얼 담당! 비주얼 담당! 아! 제가 아시겠지만 잘 나오는 모습 아닌데 제가 승부욕이 장난 아니에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마치고 싶었거든요. 예. 이거를. 예. 아니 그런 목소리로 비주얼 담당이란 말을. 어 그래도 맞췄다 맞췄어. 담당, 한 개만 더 해보자 한 개만. 이거 뭐 육가리? 육가리? 육가리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아주 깔보는 표정으로 그렇게 저는 알아. 육가리? 육가리 이건 몇 글자예요?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이거 모르세요? 불가사리 불가사리 그 몇 기지 그게? 육기? 육기 응. 육기가 불가사리랑 다육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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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육이? 어, 그 육가리가 뭘까요? 잠깐만 불가사리는 다육이랑 불가사리랑 뭐였더라? 다육이랑? 다육이랑 싸웠던 거 누구 아이유가 밀던 거가 제목이 뭐더라? 어, 그거 진짜 나 어떻게 알아? 나 그거 다 봤어. 아, 진짜? 어. 걸어 다니려면 어디서 걸어 다녀야 돼요? 땅에서. 응. 땅이 뭐예요? 육지. 육지 불가사리. 네, 맞았어요. 육지 불가사리. 어, 어, 나 맞았어. 육지 불가사리. 맞았어, 맞았어. 육지 불가사리가 당첨이 됐어요, 나를. 결국? 아니요. 다육이가 됐어요? 네. 나도 다육이를 밀었거든. 왜 다육이? 너무 귀엽잖아 다육이. 육지불가사리는 안 귀여워. 그 말대로 다육 제가 아, 저 다육이 하는 순간 귀여워지잖아요. 아 입 모양이 귀여워진다. 지금 그 영상을 진짜 봤구나. 네. 아이유 관련은 필승이네. 어 어떻게 알았지? 저희는 막 완전 헤맬 줄 알았는데. 그럼 잠깐만 이거 맞췄으니까 2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정정 당당하게 그거 끝났어요? 그건 아 끝났구나. 그때 끝. 아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재밌는 이걸로 와. 2주분 나가겠다. 우리는 이런 유치한 게 딱 맞네. 맞아. 공유 선배님이 같이 도깨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게임이 너무 재밌으시다고 아. 이것만 하자고 아. 막. 오늘 끝날 때까지 이런 퀴즈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네, 아, 그러면 공유 오빠랑 저랑 아유 씨랑 여기 셋이 나와서 게임해요 우리. 한번 조인해보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신조어 만들기, 신조어 좋아요. 맞히기 이런 네. 거. 저희가 목이 다 진짜 쉬었는데 네. 지금 아직 컨디션 좀 괜찮으세요? 네, 왜요? 저희가 아까 노래를 한 곡 더 하기로 했잖아요. 아, 네. 마지막 곡으로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너무 괜찮고요. 팔레트의 어떤 명 코너 아니겠습니까? 서로 노래 바꿔보기. 네. 그 노래 꼭 아이유 씨 목소리로 부르는 거 들어보고 싶은 노래거든요. 네. 어떤 곡이죠? 허밍어반 스테레오 아시죠? 알죠 알죠. 네. 귀여워 귀여워. 제가 그 개그원 보컬로서 앨범을 그것도 되나요? 앨범을 내셨어. 네. 그랬는데 한 번도 활동은 못 해봤지만 어떤 그 라이브는 노래가 그럼 처음 라이브가 거의 뭐 라디오에서 한번 부른 적 있고 근데 이게 저한테는 사실은 조금 놀림거리예요. 왜요 왜요? 누가 놀리던가요? 딕펑스 분들이 가장 많이 놀렸고요. 아 라디오 게스트였던 네, 네 분이서 같이 그러니까 그 조금 예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꼭 조금 예약고 이렇게 해서 가장에서 네, 이렇게 놀리셨구나. 네. 그게 진짜 유인나 씨는 그 놀리는 맛이 진짜 좋거든요. 너무 리액션을 재밌게 해주시니까. 아 그리고 저도 이렇게 공기 빼고 노래할 줄 알거든요. 사실은. 네네. 근데 허밍어반 스테레오 이제 그 녹음을 할때 그분께서 공기를 많이 넣어서 해달라고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공기 9.5 정도, 소리 0.5 정도로 노래를 불렀더니 그게 더 사실 어려운 스킬인데 목소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목소리가 나올 듯 안 나올 네. 듯 그런 노래라서 그걸 좀 같이 오늘 저랑 좀 네, 저도 오늘. 사실 보라데보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노래 한번 들어보려고 오셨어요. 아, 제 라이브 한번. 네, 네. 이거 한 번을 못 들어본 게 네. 10몇 년을 우리가 절친되고 있는데 제가 음악 명색이 음악 프로 MC인데 네. 무대를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이 노래를 제가 또 오늘 팔레트에서 네. 같이 불러보는 걸로 저도 네. 진지하게 할 거예요. 아, 진짜로요? 이렇게 좀 마주보고 이런 거 할까요, 우리? 제가 좀 리드할게요. 제가 그래도 무대 경험은 더 많으니까 그냥 저를 따라오시고 네네 네, 따라오시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진짜로 팔레트 분들께 준비해 오신
멘트. 아, 네, 네. 인사요? 인사. 그래요? 저는 곰곰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인사가 있잖아요. 그 5년간 제가 이제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했던 인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희망적이고 좋은 끝인사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좋아요. 아이유 씨도 저도 보시는 모든 팔레트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어때요? 두 손을 별로예요? 저는 오늘 중꺽마가 너무 네.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중학생을 꺾지 마. 그걸로 마지막 출사표를 던져도 좋아요. 좋지 않을까? 좋아요. 그러면 뭐 준비해오래 놓고 자기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안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중꺽마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육꺽마로 가죠. 유인나를 꺾지 마.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크게 외쳐드릴게요. 네. 유인나 씨가 출연하시는 다음 주에 첫 방송입니다. 보라데보라 많은 시청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인사, 시청자 여러분 육꺽마! 육꺽마! 꺾지마, 안녕!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